밤새 남아안자로 학원 차에서 내리다가 트럭 두 바퀴에 치였습니다. 다른 병원으로 갔었지만 배가 불러오고 혈압이 떨어져 이 병원으로 다시 왔습니다.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. 선생님, 괜찮아요. 수고하셨습니다. 돈도 살고, 기회 딸고, 피검사 보내고, 개인연 교수... 아니, 외과에 걸려라. 또 외과에 걸려라. 아, 예, 저 응급실은 팀 이민호입니다. 지금 옷에 소화 남아 지금 트럭 뒷바퀴에 치여 지금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. 예, 지금 빨리 내려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엑스레이 소견 나왔나? 아니요, 지금 엑스레이 금방 찍을 것 같습니다. 아, 다른과는 문제 없나? 아니요, 지금 배가 불러오고 혈압은 수혈압을 제대로 돌아오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. 혈부강 의심되는데요. 지금 빨리 오셔야 될 것 같은데. NPO 다 몇이야? 아, NPO요? 그건 안 물어봤는데. 수술하시는데 지금 NPO 타임을 잡았다고. 죄송합니다. 선생님 그럼 빨리 수술장부터 잡을까요? 야, 아니 NPO 타임도 체크 안 되고 기본 피검사도 딸랑 내고 바이럴 마커 에이즈 검사 하나도 안 됐는데 니는 지금 수술만 잡겠다는 거가? 선생님 정말 죄송한데요. 지금 빨리 응급호흡기 들어와야 될 것 같은데 아무리 빨리 응급조치 취해도 지금 한 시간 안에 수술 들어가기 힘듭니다. 그러니까 빨리 오셔가지고 환자 좀 살펴보셔야지 지금. 야 인턴 이름 뭐야? 예, 인턴 이민호입니다! 네가 응급실 인턴이지 외과 레지던트가? 어? 여보세요? 쌤! 뭐야? 아가 NPO 템 언제래요? 아이 마지막으로 밥 언제 먹었어요? 예? 아이 어린이집에서 밥 몇 시에 주냐고? 아, 4시쯤에 간식 먹었을 겁니다. 4시요? 네. 외과에서 뭐라대? 피검사 구체적으로 다시 내고요. 콜 다시 하래요. 응급수술인데 들어가서 결과를 받아야지. 안 내려고 뭐 하는데? 제가 외과에 콜할게요. 쌤! 어리스트예요! CPR 나 보자! 오연아! 이 간사가 연락주세요. 야, 눈 좀 들어가래! 아, 어떻게 된다! 아, 아, 저... 어떻게 된다! 어떻게 된다! 아가, 내 눈... 다른 사람 뭐 하러! 쌤! 일로 와서 잠자라! 아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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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따로 뭐 하는데? 너도 한번 가봐라. 빨리 CPR 붙여라. 아가 왜 숨을 못 쉬나? 내가 너무 미안해. 어? 아가, 아가, 이미 여기 있다. 이미 여기 있으니까. 붙여라. 이만. 붙여라, 붙여라. 우리 형이 살려. 아, 왜 이렇게 안 되죠? 다 잡아버려라! 빨리 버려라! 아가! 아가 좀 잡아! 네, 비주세요! 네! 아가! 잠깐! 괜찮다, 좀! 아가, 됐지? 우리 숨을 못 쉰다, 아니야! 괜찮아! 지금 뭐 하는 거야? 안 돼. 이거는 콜 금지야. 아니 그럼 저희 좋게도? 외과에 콜해. 계속해. 아니 내려올 사람들은 진지하게 내려왔지. 당직 레지던트가 내려온다고 해도 뭐 스태프들이 수술 결정하는데 얼마나 걸릴 것 같아. 저희가 그때까지 뭐 살아있을 것 같아? 차인혁 교수님 목은 날아가도 그만이야? 차인혁 교수님 신뢰하는 거 알아. 매달리고 싶어 한다는 것도 알아. 칼잡이한테 수술 금지가 무슨 뜻인지 몰라? 그게 단지 경위서 한 통으로 끝날 사안이라고 생각해? 아니 그럼 저 아이는 5밖에 안 된 저 아이는 그냥 응급실에 깔아둬 지금! 수술하기만 하면 그 핑계로 바로 사표 받을 거야. 그런 사주를 교수님이 밀어넣고 싶어? 괜찮다 좀! 안 된다! 아 좀 우리 숨을 못 쉰다 아이가! 다시 해라! 내가 외과에 올라갈게.